네, 안녕하세요. 피디셔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 편을 제작한 김경희 PD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송하고 오늘 또 저기 맑은 모습으로. 네. 그 이제 사실 윤정희 배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예고 공개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조금 그 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예고 조회수도 상당히 높았고. 맞습니다. 연기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연기상 윤정희. 앞으로도 90이 돼도 저 영화 계속 할 거예요. 우리 누나를 좀 구해주세요. 프랑스로 강제로 끌고 와서. 일단 윤정희 배우에 대해서 좀 원래 아셨어요? 그냥 예쁘고 프랑스에 살고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살고 그리고 뭐 트로이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화홍보부가 주관한 제10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은 윤정희 타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대단한 배우시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윤정희 배우에 대한 제보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 이 제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지난 2월에 이제 뭐 국민청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우리 누나가 방치됐다는 글을 이제 형제분이 쓰셨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되기로는 이제 백건우 씨 측이 그거는 아니다. 잘 있다. 라면서 반박 기사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도 궁금했었어요, 계속. 왜냐면은 마음속에 항상 좀 멋진 배우라고 생각했던 그 배우가 어떻게 지내지 해서 저희 PD수첩 이제 메일 제보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보통 아이템을 찾을 때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치거든요. 그래서 윤정이 그냥 쳤거든요. 그랬는데 메일 제보가 와 있더라고요. 그게 한 3월 말 정도로 우리 누나가 이렇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다시 좀 보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메일 제보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가 안 됐고 답메일을 보냈더니 방송에 나간 것처럼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김 PD님이시죠? 네, 어디신가요? 네, 전 뉴욕에서 제가 그 전화를 하는데요. 우리 그 누나 그 윤정희 씨 누나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누나를 좀 구해주세요. 좀 전설적인 배우인데 맞습니다. 그 전설적인 배우가 그 제목에 붙인 대로 사라진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지난 4월에 그냥 정말 사라진 거죠. 그러고선 형제분들이 이제 연락이 잘 안 닿고 하다 보니까 우리 누나를 구해줘라 라고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윤정희 배우에 대해서 더 저기 가깝게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함께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워낙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는 두 분 사이가 정말 굉장히 좋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동생 이 윤정희 씨의 동생분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백건우 씨와 그 따님이 윤정희 씨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던지는 상황인 거죠. 너무 인꼬부부로 잘 알려져 있던 부부이기 때문에 처음 제보 전화를 받았을 땐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정말 고심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다 제공을 하신 거거든요. 방송에 나온 거는 정말 극히 일부였고 예, 저도 이제 자료랑 취재를 하면서 좀 충격이 컸죠. 이제 보면은 사실 저희 댓글에도 그렇고 많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 특히 이제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갈등이 생길 때 이제 주로 원인이 이제 재산 문제잖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윤정희 씨가 갖고 계시는 그 여의도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갈등의 원인이 이 재산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성년후견이라는 게 정말 뭐 질병이나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기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후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후견 제도를 알아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후견인이 누군가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피후견인 재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형제분들 만약에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윤정희 씨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분들은 저희한테 제보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누나 언니를 보고 싶다.
어쨌든 진짜 누나의 어떤 혹은 누나의 행방이 궁금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백건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연주회를 할 때도 그 윤정희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만나셨을까요? 이 지금 메신저 대화 내용들은 저희가 엄청나게 사실 많이 받았어요. 거기 이제 제보 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그냥 요약을 하자면 본인이 이제 공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윤정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은 백건우 선생님이 공연하는데 지장이 이제 컸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전화 통화를 하면은 그날 공연은 망쳤다. 전화 통화를 안 했더니 그날 공연은 내가 뭐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치매 아내를 둔 남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좀 본인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공연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친정한테 그냥 맡긴 거죠, 사실. 자, 어쨌든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는 게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 좀 모여져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 카톡 대화도 보면 이제 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이제 윤정희 배우의 그 요양병원을 6인실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적당한 요양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6명이 같이 쓰고 도우미 2명이 보자. 저도 이 부분 사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는 그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그 동생 윤정희 배우 동생분도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조금 뭐 6인실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1인실, 2인실이라도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요양원에 모신다는 얘기는 백건우 선생님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6인실도 알아보고 요양원을 모실까 하다가 프랑스로 돌연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아니면 그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윤정희 배우가 한국에 스케줄링이 있으면은 여기 친정집에서 있으면서 다 같이 케어를 했었고 그리고 친정에서 백건우 피아니스트 스케줄 관리까지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가정들보다 그 저기 친정 식구들이랑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 건데 그런데 2019년 1월 윤정희 씨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어머니의 부고가 전해진 겁니다. 백건우 씨는 연주 일정을 이유로 장모의 빈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방송에는 그냥 잠깐 나오긴 했는데 1월 초에 이제 윤정희 선생님 친정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공연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건우 피아니스트 입장에선 장모님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거죠. 네. 뭐 공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큰 하여튼 슬픔이 가족 간에 있었는데 백건우 선생님 이제 부재가 굉장히 좀 많은 상처로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백건우 선생님이 그 공연 일정 때문에 왔는데. 언니를 일부러 보지 않고 저렇게 카톡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문자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너무 의아했던 거죠. 그리고 요양원 얘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가 됐던 거예요. 넉 달 만에 어렵게 다시 만난 누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놀래면서 한 사진이요. 그냥 얼굴이 뭐 완전히 이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넉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윤정희 배우가 그 환자복 같은 옷을 입고 병상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얼굴을 그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사실 프랑스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된 따님과 그리고 그 공동 후견협회라고 나오는 그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윤정희 선생님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윤정희 배우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사진 찍어서 형제들이 어디 뭐 갖다 팔까봐? 네. 예를 들면 언론 보도 저희한테 할 적에도 이거를 금전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고서 파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프랑스 성년 후견인이 이제 지정이 완전하게 되기 전 과정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다 돈, 이 형제들은 돈을 바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결국 성년 후견인도 따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이 사진 찍었던 행위가. 제가 신경과 전문의를 굉장히 여러 분을 만났거든요. 실제 이 형제분들의 존재가 윤정희 선생님한테 얼마나 이게 뭐 나쁜 건지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형제분들 통화 내용들을 보면은 뭐 누나 뭐 영화는 어땠죠? 저쨌죠? 하면서 배우 때의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윤정희 선생님이 제일 배우 얘기할 때가 좀 진짜 행복한? 멀쩡해 보이고 행복한 음성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따님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또 배우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영화 촬영에 대해 얘기해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을 좋았던 기억은 자꾸 일깨워주는 게 하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회상치료라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환자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인지 재활 치료로서 인지 자극 치료로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가족들을 자주 안 보면 얼굴 당연히 까먹는다, 치매 환자는.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요새는 저기 화상 통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상기를 시켜야 인지가 결여되는 거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집은 화상 통화도 일절 불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누나랑 통화하려면. 메일로. 그것도 그분들이 스케줄이 돼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프랑스로 가고 나서 딱 한 번 누나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후로는 아예 일절 만남을 못했던 거예요? 네, 미국에 계신 손병우님은 그랬어요. 네. 계속 만나게 해달라 하지만 안 되는 상황? 네.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심지어 가족도 아니고 윤정희 배우를 원래 가깝게 지냈던 그 프랑스 신부님조차도 만날 수 없다. 네. 뭐 그 부부랑 같이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윤정희 선생님이 뭐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굉장히 의지도 많이 했던 지인인 거예요. 이 신부님이. 네. 그래서 이 부부한테 이런 비극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속상해도 하시면서 Donc après 6 heures de route, nous sommes arrivés comme devant l'appartement de Madame Peck, mais nous n'avons pas osé entrer parce que nous n'avions pas d'autorisation. Et pour éviter des ennuis ou des sanctions, il était préférable de rester. Je trouve que ça serait gentil. Et si on aime vraiment une personne, on fait tout pour son bien-être. C'est ça que j'arrive pas à comprendre, quoi. 사실, 저는 이제 잊으시면서 만약에 이제 그 뭐 윤정희 씨의 친정 식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네네. 치고 그다음에 이게 혹시 뭐 프랑스 문화상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신부님은 프랑스인이잖아요. 프랑스인이 어쨌든 이제 아픈 내 지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네. 근데 이 만남조차도 못하게 했다는 거. 네. 사실 이제 이분도 이 프랑스인인 이 신부님도 이상하다. 저희한테 이제 방송 그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판결을 내린 프랑스 법을 개탄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고요. 네. 이렇게까지 갈라놓을 일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편물 배달까지도 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언니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편지조차 반송시키는 거죠. 네. 아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차단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분도. 백건우 씨는 국내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여기 그 백건우 편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사실은 이때는 정말 인터뷰 요청을 그 전에도 좀 수차례 여기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드렸었는데 고민을 하고 계셨고. 아, 그러니까 만날까 말까? 네. 피디첩에 응할까 말까를. 네. 이 선생님은 실제 어떤지, 이 피아니스트 입장은 어떤지가 되게 궁금하죠, 사실. 그렇죠. 남편이니까. 네. 인터뷰를 무조건 좀 할 수 있게끔 저도 사실 설득을 하러 간 거예요. 설득을. 네. 입장 진짜 듣고 싶어요. 하고서는 정말, 간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법적 보호자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아니 이혼을 하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배우자 아니 만약에 내가 아프면 보호자가 누구죠? 남편이잖아요. 네. 근데 법적 보호자가 후견인으로서 딸로 이제 프랑스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딸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얘기 들었을 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당연히 그 따님 얘기도 들을 거지만 일단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답변을 거부했고 네. 딸에게 얘기해라. 네, 딸과 지금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제 그 따님이 마찬가지로 거부를 하셨어요. 알로? 알로? 어, bonjour madame. Est-ce que je suis bien au portable de madame Beck? Oui. Bien sûr, il y a certains articles qui disent que votre mère n'est pas bien soignée, tout ça. Donc sur ces genre de disons articles ou bien accusations, qu'est-ce que vous allez vous répondre alors? Malheureusement, si le monde dans un monde parfait, seule la vérité serait publiée. Donc je ne vais pas nourrir ce moulin-là parce que j'ai d'autres choses à faire, j'ai d'autres responsabilités. Donc tout est dit. Je sais très bien que vous et vos collègues vous présentez à la maison. Donc ça c'est hors de question. Vous importunez la quiétude d'une personne qui est malade. Donc je suis là pour la protéger. Bien sûr, ça. Si vous faire madame. Partir des nuisances, vous aurez affaire à moi. Ouais, c'est tout. Donc, madame. Je vous dis au revoir. Merci beaucoup. Madame Beck, calmez-vous. Attendez. Merci. Au revoir. 사실 이렇게 통화를 했을 때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그러고서는 여기 현지 그 PD에게 그러면 불어로라도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따님이 저희는 그래서 인터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 말을 이제 바꾸셔서 인터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단 백건우 피아니스트와 그 따님 그 법적 후견인 이로부터는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이 윤정희 배우의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이제 윤정희 배우가 있다는 그 집 앞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제보가 그래. 맞는지도 저희도 확인을 했어야 됐고 방치가 진짜 맞는지 사람이 드나들고 뭐 생각보다 너무 잘 계시면은 윤정희 배우 친정 쪽의 제보가 거짓일 수도 있고 그쵸 저희도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을 사실은 지켜본 거죠. 전에 동거를 그러니까 동거가 그 방 하나를 월세를 주면서 야간에 이제 선생님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뭐 의료진은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서 돌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그냥 일반인 그리고 풀타임 그 본인 직업이 있어가지고 그 주요 업무 시간에는 집에 안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윤정희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네. 그러니까 같은 현관을 공유하는 세입자인 거죠? 네, 맞아요. 일단 아파트 한 방을 공유하는? 맞아요. 그리고 요 저희 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쪽이어가지고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차리셨대요. En fait, je suis là juste pour accompagner la dame pendant la nuit. Il y a quelqu'un, enfin, elle a besoin d'un colocataire. Donc, moi, je ne suis pas, enfin, diplômée de service médical, infirmière, je ne suis pas là pour. Moi, j'ai ma chambre à côté. 당뇨 환자잖아요. 이제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시고 했지만은 그. 식단 조절이 필수인데? 굉장히 필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친정에 있을 때는 그걸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식단 조절이 좀 잘 됐어도 식후는 29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원래 140이 정상인데. 근데, 이 정말 외국인이 그 윤정희 선생님 아침 저녁을 차려주고 점심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챙겨줄 것이다 라고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취재를 하면서 어쨌든 그 가족분들 지금 사실은 8월에는 못 만나니까 9월에 만나게끔 한번 뭐 계획을 세워보자 이랬었다가 저희 이제 이렇게 제보를 하시고 이런 걸 알고 만남 중단한다. 라고 공동후견협회랑 그 후견인인 따님이 메일링을 한 상태거든요. 네, PDH 방송하면 우리 엄마
윤정희 배우를 못 만나게 할 거다. 방송 전에 이미. 이미? 네, 접촉을 했다고. 이 윤정희 배우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방송하는 게 윤정희 배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윤정희 배우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것도 그런 시도 자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제는 아예 저 윤정희 배우 못 만나.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 기분이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일단 방송이 이제 윤정희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쨌든 지금 한편 나갔는데 그러면은 조금 예상되는 앞으로의 방향이 뭘까요? 일단은 이 형제 자매 분들은 거기서 만남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또 뭐 소송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저도 취재를 하면서 윤정희 배우가 잘 있는지가 지금도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따님이나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입장을 밝히고 또 공개를 한다면 안심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뭐 법적으로 이거를 좀 뭐 만남 제한을 계속 심각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진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제도는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될 제도더라고요. 가정법원에서도 신청 건수도 엄청 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좀 문제 제기도 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이번 저기 사실 이번 취재는 그 김정희 PD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이야기였을 텐데 어쨌든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계기로 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윤정희 배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관심을 끊지 않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이번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